안녕하세요. 오심 주식회사 소감사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저희들 제작을 잠시 중단하다가 소감수다가 왜 또 시청 여러분 찾아가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분도 많으시고 기다리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또 굉장히 많은 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그 제작 뒷얘기라든가 또 뭐 퀴즈도 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시상식도 하는 그런 특별한 순서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고 또 웃음을 잃고 또 의기소침해 있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또 영상 또 그동안 만들었던 다양한 얘기들 보시면서 웃음도 좀 오랜만에 다시 찾으시고 예. 또 힘과 용기도 다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와 있는 이곳이 그 우리 지난번 상가리 촬영 왔을 때는 예. 공사 중이었어요. 이거 우리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 여기가 뭐였습니까? 예, 절인 때는 비료창고였습니다. 비료창. 밑강도 재기멍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문화국간 마루라고 여기서 이제 문화예술을 위한 뭐 어떤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서 연습도 하고 하는 그때는 공사에서 안을 볼 수 없었는데 야 밖에서 보는 것도 참 웃기지만 안에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예. 여기서 이 대한민국의 이제 그 무용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연습. 자 그러면 우리 웃음 주식회사 소감 수다가 사실은 이제 그 첫 촬영했을 때 그 예. 얘기를 먼저 좀 시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창보 우리 선생님께는 참 이 소감 수다가 평생 잊지 못할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는 이제 변사로만 정말 조금만 출연하다가 갑자기 메인 MC로 발탁이 되면서. 1분 출연하기 위해서 6시간을 기다린 것도 봤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제가 한 지가 딱 2년 됐습니다. 네. 2년 전에 봄에 고사리 꺾을 때 송당 고사리로 처음 시작했어요. 네. 그냥 그때 그 PD님이 송당에 없어 하니까 난 일찍 가십시오. 8시에 갔어요. 8시에. 경연 아침에 이제 그 어르신들 오기 전에 그러면 찍어불게 마시면 찍은 게 NG가 12번인가 하는 그게 딱 20초짜리 우다. 맨발이 되지도 않아요. 예, 20초짜리 경연 기다립서 연에 이제 좌물멍 신선 그거 한번 찍자는 게 아이고 저녁 6시가 돼야 찍는 거라. 이제는 아이고 나 이제 끝나버렸죠. 다음은 안 부를 거고 찌는데 나중에 카톡에 아이 딱 왔더라고. 어디를 옵센. 우리가 그 방송을 이렇게 해보면 그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 비중도 급부상. 많이 많아졌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알아요. 그만큼 캐릭터가 강하다는 뜻이겠죠. 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나이 우리 이현배 씨가 네네. 사실은 이제 화순 편에서는 이제 잠깐 게스트로 나왔고 그렇죠. 상가리에서는 알바로 창부형 옆에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정식 직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 그때 어떤 과정이었고 또 기분이 어땠는지 좀. 맨 처음에 저는 집에 있다가 여기 부경보 씨가 전화가 와갖고 동생인데 친한 동생이니까 여기서 찍고 있어요 형 와갖고 같이 이거 잠깐 뭐 먹어요 그래갖고 갔다가 얼떨결에 방송 출연하게 되고 또 이제 상가리에 또 왔는데 저는 맨 처음에 MC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바라고. 아, 또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 살아남아야겠구나.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여성분이 계셨잖아요.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되게, 조곤조곤 잘하시고, 조목조목 막. 사실 누구에게나 다 이 처음의 기억은 참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방송하다 보면 또 인기가 높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다 보면 약간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전 우쭐 안 하고 있습니다. 제일 심합니다. 연예인병 제일 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어디 가도 남들 보지도 않는데 굉장히 의식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곳을 다녔고 예. 네. 많은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쩌면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정말 그 가장 최고의 컨텐츠 난 최고의 상황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기억들이 있을 텐데 우리 제작진이 그걸 다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화면을 좀 보고 나서 예. 한 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이고 젊으셨네요. 방송 하던 사람이 여기 나타나. 처음 오는 날. 그치. 야. 정격 스카우트. 야, 변사. 저 옷 입으면 제주 사람들이 모르. 나 저거에 108번 돌았어. 108번 돌았어.
여성 피부 미용에 좋은 녹차. 녹차. 설저땐 걱정된 수방 걱정하지 맙시다. 녹차. 녹차. 어제 술 먹은 속이 좀 이때만 해도 조금 어색하네요. 걱정하지 네, 어색하고 전부 다 과장된 표정. 야, 아예 과장된 표정. 녹차. 이 오버액션은 아쉽고. 이것도. 아, 이거 날아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화복동 아닙니까? 화복동. 골동에서 짱. 야. 아, 이 사람이 그 두령청이 이거 뛰어 그네 무슨 거를 들러키는 거를 이걸로 해 그네 편집 뭘 어떻게 넣는 이거 해 그네 뭘 만들 줄 아니 계속 뛰려는 거야 뛰려는 거 들러키고 들러키고 계속 뛰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니야 이거 해 먹었죠 난 경생각을 해주게 아이 근데 나중에 텔레비 딱 나오는 거 보나 아니 우리 떨이 아빠 야, 이건 뜨커라. 무사, 아빠 너랑 대염진 게 뜨케네네. 경연 뜨기 시작해 주게. 뭐 누구에게나 다 기억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예. 아까 그 녹차밭도 그랬고 이것도 참 기억에 남는 우리 저 강창모 씨의 화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다음은 어떤 화면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하! 사랑 이야기. 구토 유발자. 그것 때문에 진짜 욕을 뒤집어 봤어. 사랑의 설렘으로 시작된 경순이의 봄. 우리 경보 MC는 여장이 최고다. 예? 여장이 딱 맞아. 아이고. 저는 여장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오전 내에 끝내야 됩니다. 오후에 가면 수염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미쳤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동수 씨를 만난 경순. 지난번 주신 전복 잘 먹었고요. 수염 나기 시작했죠. 네. 이쪽이 시작. 하지만 정녕 이럴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경순. 분노한 나머지 그녀는 백발 마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때가 엄청 더울 때였습니다. 그날 또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좀 몸살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몸이 좀 힘들었어.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분장을 그 몇 번을 바꿨는지 방송하고 난 이후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분도 계시고 네. 고맙다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녁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장면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5시에서 6시 때 욕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밥을 못 먹는 그 사람 몰라고. 그래서 굉장히 살을 많이 뺐다 뭐 이런 분들도 우리 딸이 경연에 몸을 쑥 빼버렸어요. 아 이거 보면. 이거 보마. 여기 연못에 왔는데요. 자, 아 정말 이 형님 조수인 여지껏 제주에서 느꼈던 그런 분위기와 짠. 아 자기야, 아 이쁘지. 안맞지 않는 저거 좋아 저거. 저건 계속 써 먹어야 돼. 저 수염에 자기야 나 잡아봐. 아 둘이서 같이 이것도 편집 기술이죠. 누가? 저는 할 일이 없겠다. 왜 수염이 있으니까. 여장은 안 하겠다. 그래서 수염 밀기 뭐 내기 할 때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수염을 안 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수염이 있는데도 여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저 화면이 우리에게도 재미있는 화면이지만 그 서울에서 제작하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화면들을 많이 자료로 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PD님한테 다른 거 다 드려도 된다. 제발 저 여장한 것만 보내지 말아달라. 근데 했는데 이게 가버렸어. 이걸 갖고만 올라갔더라고. 네, 요거만 보낸 것 같더라고. 우리 그저 모든 연예인들에게는 자기가 정말 평생 숨기고 싶은 짤이 있거든요. 흥역사. 짧은 영상. 흥역사. 근데 이게 그걸로 이제 남게 되는. 앞으로 이제 이 연배 나오면 이게 꼭 나올 단 말이죠. 제가 볼 땐 이게 조금만 더 뜨면 이걸로 이제 이모티콘 나옵니다. 저한테는 정말 애증의 그런 독거물이었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혹시 그 방송을 하게 되면 거의 그 자기 프로그램을 계속 봅니까? 아니면 바빠서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나 그 말 같는데 우리 저 모 작가님이 그냥 헌 거 밤수가 한 거더라고. 무사 창보 선생은 무사 그거 안 보면 너무나 볼 나도 보제는 그냥 너튜브에서만 봐줌지 그냥 그 저 텔레비전이 현배 씨는
자꾸 모니터 하십니까? 네네네. 꼭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일이 있어서 못 보는 경우에는 저도 너튜브를 이용해서 꼭 저 모니터하고. 그래서 이번 순서는 내가 출연했지만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상대방이 출연한 걸 또 보면서 우리가 화면으로 내는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그걸 이제 서로 좀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나중에 점수를 다 토탈해서 예. 제일 많이 맞추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고요. 예. 꿀등한 사람은 오늘 출연료가 없답니다. 예? 그건 무슨 말일까? 그렇게 얘기하네요. 아니 지금 국가에서도 주지 못해내 지금 난리인데 그걸 안 주제 경험은 됩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를 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장. 아! 자, 본인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본인. 이거 상가리네. 상가리 참깨. 아유. 저 임신부 문장. 아.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이거 문제 이제 할머니가 나오는 거죠. 아이고 할머니가 막 나도 알 것 같아. 네. 자. 에이비가 다른가요? 네, 다른 겁니다. 옷은 똑같은데. 같은 마을 아닙니까? 네. 아, 틀리네. 아, 근데 옷은 똑같은 거네. 아, 그때가 할머니 분장이라서 우리가 가발에 또 한계가 있고 예, 옷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정답 아시는 분 정답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A 화부 B 신풍 땡. 자, 완전 다 엇나가네요.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똑같이 기회가 있습니다. A, B 중에 어느 한 마을은 우리가 현재 와 있는 곳입니다. 들어. 자, 현배 빨랐습니다. A 상가리. 다음 B. 자, B 상가리. 땡. 자, 하나는 맞았죠. 하나는 맞았습니다. 하나는. 자, 그렇다면 하나는 맞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B 상가리를 맞춰주신 우리 현배 씨에게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A는 어디였냐면 화순입니다. 화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본인이 나온 거 빼고는 관심이 없는 거야. 내가 나온 거만, 내가 화북에서 어떻게 날아다녔나 이런 거만 기억나는 거지. 있는데도 이걸 모를까. 자, 어쨌든 현재 1점으로 네, 현배 씨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화면으로 나갑니다. 소감수사가 드디어 개혁할 시기가 왔습니다. 응? 미숫가루 개혁이 아니고 개혁을. 아, 왜 난 이런 얘기하면 안 웃어주십니까 회장님? 이것도 상관. 개혁을 하시려면 그때는 제가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개혁. 드디어 무리수가 나왔어. 아, 저 알바였을 때 상관이네. 막던자. 그때 잘 내가지고 뜬 거야. 이름은 손대, 사이즈는 됩니다. 네. 이것도 알바 개그, 아재 개그. 사진 찍어도 돼? 아, 진짜 찍고 싶다. 자, 문제. 이번에 들어갈 현배의 말은? 뭐야 이거, 물음표. 뭐야? 이거 뭐. 아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 아니, 이거 아무것도 필요할 때 이거. 됐어. 이거, 나 오늘 알바비를 요걸로 하자. 이 알바비를 요걸로 하자고. 아니, 이거 충분히 이거 5만 원. 자, 뭐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현배가 뭐라고 말했어요. 자, 두 분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 전에 쭉 있었던 아재 개그를 유추해야 됩니다. 자, 현장에 있었던. 아니. 자, 힌트 알바비하고 관련된 겁니까? 그 앞에가 돈 얘기가 나왔었죠. 자, 돈 얘기 나왔습니다. 자, 아, 나가 해도 뭐, 아, 저건 뭐인 것 같더라. 근접하게 맞추는 분에게 점수 드립니다. 두 분에게 기회가 있고요. 아, 정답. 나 알바 아니. 나 알바 아니다. 예. 아니지. 예. 아, 나 알바 아니. 정답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 오늘 알바비를 요걸로 하자. 이 알바비를 요걸로 하자고. 아니 이거 충분히 이거 5만 원. 아,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 자, 이제 우리 강창모 씨가 2점 그리고 부경보는 0점이고요. 네, 오늘 출연료 못 받을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이 남았어요. 예.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소감, 수다와 함께 하는 즐거움 먹방.
부담도 가장 알자 빼기. 자자자 그다음 양 손에 잡은 닭다리 한 입 먹자 들려 귀가 멜로디. 뭐라? 자 뭐라? 뭐지? 자 다시 듣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전혀 모르겠죠? 아니 뭐 곧단 설로 곧단 설로. 자 우리 현빈 씨는 못 맞춥니다. 왜냐면 이제 그날 같이 음악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들리는데. 그럼 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양 손에 잡은 닭다리 한 입 먹자 들려 귀가 멜로디. 자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아 이게 앞에 부분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자 힌트는 자 두 분이 힌트는 닭다리 들어갑니다. 닭다리. 한 손엔 닭다리. 한 손엔 닭다리? 자, 그러면 또 한 손. 정답. 한 손엔 닭다리 트덩 머겅. 두 손엔 닭다리 트덩 머겅. 이거 이거.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 조용히 봐. 양 손에 잡은 닭다리 한 입 먹자 들려 귀가 멜로디. 힌트 하나 더 드립니다. 닭다리가 나오고요. 닭다리 맨 뒤에는 멜로디. 오! 멜로디가 나옵니다. 멜로디. 현배 씨가 뭐 줄 거 있나요? 이거 말고 멜로디와 닭다리는 이미 좋습니다. 뭐 힌트. 아니 한 번, 아니면 형이 한번 해봐봐. 그러면 다 들어볼지. 아니, 나는 발음이 좋아서 난 다 돼. 들려. 나, 그럼 사탕 물은 거라게. 아 그럴까요? 사탕 물은 거. 사탕 물고. 사탕 준비됩니다. 예. 자, 자 힌트 나갑니다. 자 준비. 양 손에 잡은 닭다리 한 입 먹자 설레 멜로디. 정답. 자. 정답. 틀렸어요. 자 힌트 낸 사람도 좀 틀렸습니다 지금. 정... 양손 한 손에 잡은 자, 닭다리. 자, 그냥 말로 해도 돼. 네. 이걸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네. 네. 아니 이거 하고 싶은데. 자, 자 이걸로 하겠습니다. 한 손에 잡은 닭다리. 두 손에 잡은 닭 멜로디. 자, 자 제가 정답. 자 마지막 게 정답. 한 손에 잡은 닭다리가 아니고 양손에 잡은 닭다리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양손에 잡은 닭다리를 잡았어. 양손에 잡은 닭다리 뭐뭐에 흘러간 멜로디였는데 아 흐르는 멜로디인가? 아무튼 일단 절반이라도 인정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할게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워낙 어려운 문제였고요. 예. 이거 다 맞추는 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걸 밤새도록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이라도 맞춘 정답자는 부경보 씨에게 2점을 드립니다. 예! 안 맞추면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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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원래 5점짜리. 양 손에 잡은 닭다리 한 입 먹자 들려 귀가 멜로디. 야 이거는 그래도 창보 형님하고 저하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유리하네요. 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요 이분은. 아예 아무것도 못 맞출 건데. 연세 연세는 그런 말 걷지 마라.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제 2점 2점 1점이니까요 분발해야 됩니다. 이번엔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자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서웅동. 어 난데. 자 이번에도 현빈 씨가 못 맞출 수 먼나무 있어요. 먼나무인가요? 아 예 먼나무가 맞습니다. 여기... 아 먼나무냐고? 예 이름이 먼나무예요. 먼나무. 아 먼나무? 예예. 예. 아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지만 먼나무입니다. 먼나무입니다. 먼나무. 네. 어 그럼 회장님은 예예 예. 무엇을 비쳤나요? 아 저는 자 문제 나갑니다. 아까 우리가 그 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었잖아요. 네. 자 과연 이 마을 회장님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현배 씨는 맨 마지막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분에게 먼저 기회 드립니다. 이건 어차피 찍어야 돼요. 정답. 개인적인. 가정의 건강과 마을의 평안 안정. 가정의 건강과 마을의 평안. 땡. 틀렸습니다. 정답. 아 가정의 건강과 돈 많이 벌게 해달라. 힌트 텔레비전. 정답. 네. 나 텔레비전에 잘 나오게 해주면 어떠냐. 정답. 야! 4점으로 치고 나갑니다. 아, 네. 이런 방송 촬영이 처음이라 가지고 네. 이번 방송에 이쁘게 잘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아 이쁘게 이쁘게. 지금 현재 강창보 선생이 4점으로 치고 나갑니다. 현재 4점, 3점, 2점입니다. 아 1점씩 차이예요. 자 가겠습니다. 종달리.
선배. 옷을 부렸죠, 제가. 옷을 부렸죠. 자, 안타까워하고 있는 창부 앞에 도사가 나타납니다. 자, 자 현빈 씨는 제일 마지막에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자, 도사가 나타났어요. 힌트 없습니까? 농작물에 대한 그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도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제 도사들은 보통 나타나거나 없어질 때 뭔가 멘트를 하죠. 뭐라고 했을까요? 뾰로롱. 오. 뾰로롱. 정답입니다. 뾰로롱. 그렇다면 4점, 4점, 3점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꼴찌는 네, 이현배 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1등을 정해야 됩니다. 1등. 4점, 4점 동점이기 때문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자, 오늘의 1등은 강창보!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그 시상식을 연말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좀 특별하게 이 봄에 시상식을 좀 미니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와. MBC 사장님까지 지금 오시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니네요. 우리끼리 하는 거죠.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만 큰 상은 아니더라도 여기서 좀 뭔가 우리가 또 시상식을 통해서 서로에게 좀 용기를 좀 주고 보시는 분들도 좀 박수 치면서 또 스스로에게도 용기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평가 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제작진 마음대로 평가하는 겁니다.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못 받으면 그래도 엄청 서운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받으면 되게 서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권고 사직이 될 수도 있어요. 상을 못 받으면 나오지 말라는 뜻을 파악해야 해. 눈치가 있어야 돼. 그렇죠.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상을 못 받는데 뭐 나 뭐 괜찮아 그러고 다음 주에 나오면 그건 아닌 것이죠. 좀 이렇게 격려를 하는 의미에 좀 수고했어 이런 시상식이 아니고 조금 약간 무서운 시상식이 될 수도 있겠고. 격려의 뜻과 함께 또 다른 어떤 큰 뜻도 담겨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마조마하실 수 있겠네요. 오늘 총 5개 부문에 나누어서 시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문은 우리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어떤 다양한 것을 해내는 만능 스태프상 먼저 후보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트로피도 저걸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5개 중에 하나를 지금 스태프이 먼저 가져가면 4개밖에 안 남는데? 아, 우리 문노선 감독님 연기 잘해요. 근데 욕심 있어, 욕심 있어. 야, 술은 세더라고. 귀한 감귤이 이 속에 담겼구나. 이거 나중에 연락 없어. 예, 고마워. 첫 번째 후보였고요. 자, 두 번째 후보. 아니 연기 잘해요. 연기 잘해. 진짜 연기 잘해. 예. 즉흥. 예. 지난 연자의 난 때 이병을 이룩. 아. 몰래. 오 잘해요. 연기 잘해요. 놀았는데 좀. 우리 권태영. 감독님. 돈 좀 주세요. 몸으로 오는 스텝이 오빠, 스텝이 오빠. 계산 안 하고. 조금 어색하네요. 좀 살을 무지 빼놔가지고 요즘. 네. 나 이렇게 세 분의 후보를 만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촬영하다 보면 마을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지만. 예, 예. 부득이하게 갑자기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도 어디 연기자를 데려올 수 없고 그래서 우리 뭐 카메라를 담당하시거나 또는 뭐 FD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오디오를 맡고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이 현장에서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능 스텝상은 누가 될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능 스텝상 주인공은요 강지연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예. 네, 축하합니다.
아, 트로피 전달하겠습니다. 네. 2020년 제주 MBC 방송대상. 아, 나 지금 창피해서. 네, 만능 스텝상 강지연 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꽃다발 네. 직접 전해 주시죠. 네, 저의 일단 저의 노력을 잘 봐주신 저희 PD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저희 어머니. 그리고 나를 응원해준 나의 친구들아. 상 받았다, 나.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 안녕. 저기 잠깐만요. 저기 꽃다발은. 꽃다발을 주고 네. 가셔야 되는데. 네. 이거 돌려막기. 다음에 또 써야 되는 거. 자, 두 번째 부문은요. 우리가 또 마을 분들, 또 우리 주 출연자들, 뭐 스태프들도 있지만 까메오가 있습니다. 까메오. 까메오. 네, 조연이지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번에 만든 부문은 시상식 때 이런 게 굉장히 그 처음 나오는 부문입니다. 섭외과 쉬운 까메오상. 아, 좀 미안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 시간 전에만 전화하면 바로 올 수 있는. 걸으면 그냥 오라 하면 그냥 걸으면 아랑 와주는 사람. 그만큼 또 저희 프로그램에 또 열심히 참여해주는 분이기도 하죠. 자, 후보를 만나 보겠습니다. 감초네요, 감초 말하자면. 네. 아예 앞에 이 부분이 너무 영화제 시상식 기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아, 바로 발효. 역시 나왔던 분. 근데 이분들이 한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분들입니까? 지연아!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이고 한 벌써 한 세 번인가 네 번 나온 거, 세 번 정도 출연한 것 같은데. 먹방이 출연했지. 네. 아, 이 노래 진짜 퀄리티가 진짜 좋았죠. 지금까지. 아이고, 요새 혼자 가지고 연기를 잘해요 또. 혼자 가져가지 마. 원래 연기가 전공이에요. 아주 리얼한 연기. 연기 잘해요. 아빠, 트럭 타고 갈 거야? 어, 트럭입니다. 어떤 아, 트럭 창피한데. 아, 예빈이 연기 잘해. 좋아, 멋지게. 여기. 내가 선택이 아, 다행이야. 아빠 안 닮았어. 요즘 그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다들 정말 그 잠깐이지만 본인의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분이시죠. 네. 네.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았습니다. 까메오상 주인공은 바로 86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야, 수고합니다. 아, 수고합니다. 야, 그 화면에서 보던 그분을 직접 네. 보내요. 네. 네. 자,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꽃다발. 섭외 쉬운 까메오상 저희가 음악하면서 15년 동안 처음으로 상을 받아보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촬영장, 소감수사 촬영장 주변을 맴돌다가 20분 전에 시상식 한다고 연락 받고서 지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름대로 섭외 쉬운 까메오상 바로 팔려 저희가 소감수 또 다들 불러주시면 또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상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더 열심히 하는 바로 팔려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기회를 삼아서 꼭 빌보드 차트에 꼭 들어가도록 저희 8586도 열심히 할 것이고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현배 형님과 PD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감수사 화이팅! 그리고 저기 저 가수시니까 아무래도 이 시상식에 또 음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축하공연까지? 아, 좀 제가 트로피라는 것을 제가 20살 때 동성로 가요제에서 받고 한 번도 받지 못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네요. 아. 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감사합니다. 역시. 야, 진짜. 네, 저희 꼭 빌보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외모와 너무 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아, 난 저런 노래 나올 거 생각을 안 했어요. 야, 난 금치락했습니다, 이게. 네, 금치락이 먼저 좀 금치락. 그게 무슨 말이죠? 몰라요.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금치락 해주죠. 시작. 금치락.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발류. 와, 노래 좋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또 하다 보면 패러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 이상 패러디상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들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무. 무. 아. 무가 제주도 말로? 넘비. 넘비. 제가 또 여기서 댄스를 했죠. 고르르르 겁나 들려. 요새 먹방이 유행인가? 왜들 그리 배고파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뭘 먹을지 고민되면 급한 대로 테레비 켜. 소감 수다 일단 틀어. 어르신 분들이 잘 따라해 주셨어요. 난산으로 만든 빙떡을 상상하고 시원해서 너무나도 맛있지. 아마 또 수다 오네 인생떡. 기필업 하나 더. 하나 더. 아, 정보. 하복시장, 종합시장. 아무도 신경 안 써줍니다. 아, 조성모. 뭐 조성모이야. 아, 저 뭐 전동고 대대 조성모. 아, 내가 좋아. 넌 내가 좋니? 아,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1등이었어요. 무릉 곶자왈. 아니 광고 깨물 줄 아는데 말이 광고도 안 들어와가지고. 아, 네, 여기까지. 아까 그 숲속에서 이렇게 창보영이 이렇게 나올 때, 아, 정말 칵 밥을. 자, 어쨌든 우리 셋 중에 한 분이지만 그래도 패러디를 가장 잘하고 얼마만큼 또 주변의 파급 효과라든가 또 시청자들에게 얼마만큼 기쁨을 줬는지까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될. 네, 그럼 접니다. 자, 앉아주시고요. 네. 자, 패러디상 주인공은 이현배. 축하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역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영광은 지코 씨한테 돌리겠습니다. 서울에 계신 지코 씨, 제가 또 제주에서 이 노래로 챌린지를 했는데 기회 되면 한번 봐주세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을 지코 씨에게 돌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뭐 앞에서도 봤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분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아, 분장. 분장. 뭐 거의 여장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분장했던 것 중에 또 가장 또 인상 깊었던 한 표를 받은 주인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를 한 명으로. 아, 이번은 내가 기대해도 되겠다. 좀. 아, 근데 만만치가 않아서 형님, 그 김영편에서 형님이 너무 잘해버려가지고. 경생님. 아, 오빠 여기 다짐만 준비해 놔. 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아, 너무 매력있네. 네. 약간 어울려요. 힘들었죠. 몸살 하면 어때요? 옛날 머나먼 왕국에 멋진 왕자님이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고양이 말고도 이웃나라 공주님을 사랑했어요. 길을 가던 기사가 우연히 소녀의 사연을 듣게 됐죠.
you made me fall in the winter. Bloom in the spring from June to December was you and me and I tore my heart. It was just a summer thing. That it was just a summer thing.자, 이렇게 또 쟁쟁한 후보들이 결국 우리끼리 또 하는 거죠. 또 3명이 또 하나 또 나온 거죠. 그래도 그중에도 가장 또 분장하는데 고생하고 애쓰신 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분장입니다. 주인공은 구경보.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지금 32번의 변신을 했는데 앞으로도 68번이 더 남았습니다. 100번 했을 때 그때 이 분장을 그만둘 거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또 재미있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꽃다발은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이제 네, 마지막이니까요. 네. 아, 마지막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천구 형을 이걸 하나 줄걸. 뭐? 아이고. 아, 이제 끝나는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 피디님. 아니 일주일 빌려줄거야 이건 안 이쁘게 허나 빌려 허나만 더 없어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아니 잠깐 잠깐. 즐거운 웃음만큼. 아니 오늘 힘과 아니 오늘 조약 사컴해. 저녁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다른 건 못 드리고. 아, 이거 나눠서. 네. 요거는 제 이름이 나와서 그렇죠, 못 드리니까 그렇죠. 요거를 우리 저 참고님께. 아, 참고님께. 예. 네, 정말. 아니 경험은. 나 이제 이걸로 끝나보는 것과. 네. 자, 그래서 이러면 또 우리가 속상하잖아요. 아. 네,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습니다. 하나 더 남은 거. 아, 그럼 이거 근데 상의 이름이 조금 기분 나빠요. 네. 네, 흥청망청 거상입니다. 흥청망청. 아, 거상. 근데 흥청망청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프로그램 촬영할 때 이제 법인 카드를 줬는데 네. 제일 흥청망청 써재낀 상. 아, 이건 나가 대가 되는 거라도. 형님 첫 번째 후보. 나 사장 됐다. 저거 쉬운 게 아니라 나 이제 사장. 야, 다 사줍니다. 나는 블루베리 요거트. 저 블루베리 나 저거 그때 스태프들한테 그 영양이 다 쏘았다니까. 제일 비싼 아이스 아메리카노. 형님 돈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법인 카드를. 알지도 않고. 그거 야, 이거 수박 봐봐, 저 그때 수박스 사버렸잖아. 수박스. 우리 회사가 지금 재정이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제가 드디어 사장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 거덜나게 기둥보리를 하나 그냥 빡 뽑아볼까요, 한번?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짠! 아, 커피 하나 사 먹나요? 아이고. 이야, 이런. 걔도 술 댄서야 되네, 이게. 커피만큼. 커피도 이제. 사치스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 이 경쾌한 소리. 아. 해봐서 이거 뭐 얼마 헌구가? 아, 이 불만고 3만 원. 예? 너무 편한 게 이거 하나씩 다 쓴 거야. 그때 하고 저 법인 카드 좀 돈 써서 이. 아이고, 아이고 귀여운. 그럼 나도 이거 예, 법인 카드 이거. 아, 예. 아, 예, 알았어. 이거. 예, 요걸로. 아이고, 망고. 네. 자, 오늘 상 중에 가장 명예롭지 않은 상이 되겠습니다. 회사의 기둥뿌리를 흔들었던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보 씨 축하드립니다. 잘했을 거. 이제 그냥 가져가서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 나 이거 못 받으시면 오늘 집이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 잠깐만. 하영 조강 왔습니다. 이거 저 연말 때도 보면 또 이거 조강 와근에 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 스태프들 양 나쁜 애들 이 사람들 이름 아니 그만 일단 좀
문득 그리운 거 알겠습니다. 저 이 자리를 빌어서 MBC 사장님 다음부터는 적당히 쓰겠습니다. 제발 한 1년만 허금 참아주시면은 제가 적당히 지금 쓰겠고 저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가리 리민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진짜 난 저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걷겠습니다. 집에서 이걸 보고 있는 우리 집사람 참 저 사람 때문이네. 고마워 이. 수상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중에서 트로피 없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회장님. 자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그래도 네. 우리가 지난 예전부터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을 쭉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또 웃어보기도 하고 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처음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또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네. 자 우리 한 말씀 좀 부탁드리죠. 네 어떠셨는지? 네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딱 보면 이제 제주 방송이다 보니까는 잘 못 알아듣고 그래갖고 자막이 있거든요. 네, 그래. 이 자막 1인치의 장벽만 넘으시면 더 재밌는 제주를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도민 여러분, 그래도 소감 수다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살짝 다가가겠습니다. 그런 테리버지 돌리지 말았냐? 뽑소야. 초심을 다시 한번 잡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고 여러분들 곁으로 쭉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웃은 만큼 좋은 또 힘과 용기와 에너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 화면 오랜만에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웃으면서 여러분 움츠러져 있던 마음이 좀 활짝 펴지는 그런 또 소중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웃음 주식회사 소감수단은 안방에 여러분 시청자 옆에 이런 기쁨과 또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르러 오시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MBC 소감수다! 야! We're just one big family And it's our God forsaken right to be loved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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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So why